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네. 설 연휴가 이제 시작됐는데 저희는 퇴근을 못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야, 야. 정말. 저기 모여 계신 여러분들도 네. 뭐 웃으실 거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운명인 것 같은데. 네. 네. 그래도 설 연휴를 예. 맞아서 그러니까 설 연휴 직전에 정말 어울리는 주제로 저희가 가져왔죠. 네. 사실 설 연휴는 요즘은 뭐 많이 그런 문화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족들 친지들 네.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기회 중에 한 번 그렇죠. 인 경우들이 꽤 네. 많죠. 그래서 네. 가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부모님들 건강도 챙겨드리고 대통령 누구 뽑아야 되는지 선거 얘기도 좀 하고 그러니 하지 말라니까 아니, 이거 하잖아 그런 이야기 그래서 설 민심도 중요한데 네. 그렇다고 저희가 설 민심을 좌우하기 위한 대통령 뽑는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터놓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예. 부모님들이 연로해 가시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고민들 그게 또 이제 혼자 고민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다양한 그런 유산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뭔가 이제 결국 누구나 저도 그렇고 안 기자도 그렇고 세상을 떠나기는 할 텐데 네. 그때 뭔가 마무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개인의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신탁, 상속, 증여 네. 그런 이야기들을 생활 속 이야기를 특히 이제 가족 친지분 만나셨을 때 한 번쯤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이야기를 예.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명절 때 괜히 간혹 명절 끝나면 그런 기사들 나와요. 네. 명절 때 만나서 재산 가지고 칼부림 났다. 뭐 그런 얘기도 그런, 있고 그런 얘기들 항상 나오는데 예. 싸우지 마시고 신탁과 관련된. 저희가 얘기를 오늘 드릴 텐데 요거 잘 들어보시고 아 명절 때 이런 얘기 한번 해서 건설적으로 상의하면 되겠다. 대체로는 우리가 이제 오래 살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보다 훨씬 많은 확률로 높은 확률로 저도 그렇고 안 기자도 그렇고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꽤 높아요. 네. 이건 뭐 아, 치매. 추울 때 예. 감기 걸리는 거하고 이제 비슷해질 거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 뭔가 의사 결정을 해 놔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법이라는 건 사망 후에 뭔가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예. 지난번에 한번 모셨던 분인데 작년에 한번 모셨었죠. 예. 하나은행의 예. 배정식 리빙 트러스트 센터장님. 저희가 한번 모시고 듣고 이분이 신탁의 신이다. 네, 네, 네. 그래서 시간도 많이 됐고 명절이기도 하고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절 때 가서 일가친척 만나서 가끔씩 다투게 되는 이유가. 네.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 무슨 말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대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얘기하다가 서로 의견 엇갈리고 또 뭐 네. 남녀 얘기하다가 또 서로 또 페미니즘 네. 가지고 싸우고 정할 일 없으니까 넌 취직은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잔소리야 뭐, 결혼 안 하니 취직 안 하니 뭐 이러면서 아무튼 분란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네. 뭔가 할 얘기도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오프닝이 길긴 합니다만 아무튼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예. 네, 바로 뭐 만나보겠습니다. 하나은행의 배정식 리빙 트러스트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배정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해가 바뀌어서 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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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가 백브리핑이 아무것도 아닐 때, 네, 진짜 아무것도 아닐 진짜 때, 진짜 초창기 때 나오셨죠. 네, 그때 나와서 신탁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해주셔서, 예, 저희가 요즘엔 뭐 아무나 받지는 않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네. 저희 아주 어릴 때 꼬마 때 맞아요. 도와주셔서 생각나서 그런 때가 있었네요. 그럼요. 네. 막 시작했을 때 한번 나오셨죠. 농담이고요. 네. 예. 저희가 작년 8월쯤에 신탁 상품의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네네.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네네. 신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인가 예.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보죠. 예, 예. 네. 말 그대로 이제 신탁이라는 게 믿고 맡긴다는 말인데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믿을 만한 뭐 친구나 뭐 금융기관 네. 이런 데다 재산을 맡겨서 내가 원하는 대로 관리한다. 예. 뭐 그런 하나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럼 신탁을 안 하면 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누군데 맡긴다는 건 은행에도 내 돈 맡겨놓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지금 이제 신탁 제도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습니다. 신탁
뭐 해놓는다고 무슨 차이점이 차이가 있어? 뭐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렇죠. 뭐 이런. 지금 뭐 금융기관도 뭐 신뢰성이 좋으니까 예. 거기다 맡겨놓으면 되는 거지. 뭐 또 예금자 보호도 되니까. 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어르신이 내 돈을 한 5천만 원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정기예금으로 계속 운용을 하다가 예. 이 돈은 내가 사망하거든 우리 손주도 좀 주고 또 뭐 해외에 있는 자녀 왔을 때 뭐 비행기 값도 좀 주어라 이렇게 이제 좀 뜻을 남겨놓고 싶은데 네. 정기예금으로만 운용을 하시면 그런 뜻을 좀 더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하고 나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노후에 이 재산을 내가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치매가 왔거나 뭐 관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네. 그냥 그전에는 은행이라는 데가 이제 투자 상품의 금리를 좀 얻는 그런 이제 기관이었지 예.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생활비도 지급하고 관리도 하고 네. 이런 방법은 이제 없는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탁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계약 관리하고 예. 뭐 집행도 해주고 예. 또 내가 재산 관리하기 어려울 때 내 뜻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죠. 네. 제가 1억 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저도 언젠가 어떻게 될지 갑자기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한테 이 1억 원 들어있는 통장이 있는데 비밀번호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다. 네. 그게 다른 거 아니야? 못 찾, 너 분명히 못 찾을 거야, 이거. 네.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주면 네. 그러고 나서 이걸로 말씀하셨지 뭐 아들 녀석이 뭐 한다고 하면 뭐 차 한 대 사주거나 네. 뭐 유학 간다고 하면 등록금 내주던가 그렇죠. 뭐 아니면 뭐 자네 옷 한 벌 사 입게 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이 사라졌어요. 네네. 그럼 그대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1억 원을 넣어놓고 내가 혹시라도 정신이 없더라도 통장하고 비밀번호는 가지고 있으니까 예. 원하는 대로 이렇게 써라. 예. 이제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는 없죠. 네. 예. 와이프가 또 문제가 그대로 이제 처리를 해주면.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와이프도 이제 되게 요즘에는 고령자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네. 와이프도 혹시라도 고령으로 비밀번호가 락이 걸리거나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살아있는 동안에 1억에 대한 지급 청구가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주고 싶은 사람에게 뭐 우리 아들도 좀 주고 딸도 주고 이렇게 해라. 이제 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러면 그 입출금 통장에 그냥 넣어놓은 통장에서 가지고는 네. 원하는 대로 집행하기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이제 상속이 발생하면 1억 중에 한 5천만 원이 남았다. 네.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뜻을 남겨놓지 않으면 그 5천만 원 예금에 대해서 배우자와 이제 자녀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네. 예, 협의가 잘 안 된다. 아... 만약에 아 그렇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예, 이제 본인은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평소에 와이프한테 이거 저 큰아들한테 뭐 일부 주고 이렇게 주어라 이렇게 했지만 큰아들이 반발을 하거나 네.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원하는 대로 집행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유언장을 써놓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유언장을 써놓으면 네. 신탁하고 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제 이런 예, 질문을 예, 많이 받으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금전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가만히 운영하다가 예. 요거 우리 배우자 전부 다 줘라 이렇게 유언장을 써놨습니다. 그러면 그 배우자가 이제 유언 집행자가 돼서 은행에 1억 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죠. 네, 네. 그럼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1억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예.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그 1억대로 집행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오, 왜요? 왜 그러냐면 네. 거기서 이제 답답한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요. 유언장이라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렇겠죠. 근데 이제 금융기관에 제출된 유언 공증이 됐거나 자필 유언장이 네. 제출이 되면 네. 금융기관에서는 그 유언장이 마지막에 작성된 유언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집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좀 그럼 답답한 상황.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예. 오히려 이제 그 유언 집행인한테 이 유언장이 마지막에 작성된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라면 다른 모든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받아서 주세요. 아.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 거기 예를 들면 그 유언장에 네. 내가
재산이 뭐 예를 들어 1억 있는데 네네. 절반은 큰아들한테 주고 네. 나머지는 이렇게 절반을 가지고 나눠서 써라. 딸이랑 뭐 이렇게 줘라. 네. 예를 들면 그렇게 넣었다. 그렇죠. 아니면 제가 뭐 1억 원을 남기고 가면서 한 1000만 원쯤은 네. 안승찬한테 줘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기부하거나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줘라. 이런 걸 할 수가 뭐 있죠. 내가 차용증 쓰고 빌린 건 아니지만 내 살아생전에 네. 이것저것 많이 좀 신세를 졌다. 네네. 이거는 안승찬한테 줘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하고 유언장 써서 줘도 그렇죠. 가족들 동의를 다 받아와라.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군요. 저희 못된 큰아들 녀석이 승찬이 아저씨가 누구야? 그렇죠. 지금 뭔데 왜 등장해? 뭐야 이거? 그 사람한테는 집행할 수가 없다. 난 얼굴도 모르는 아저씨야.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 뭐 그 나중에 이제 공탁 제도가 또 있고 예. 찾아갈 수 있도록 하지만 네. 그 절차가 굉장히 번잡하죠. 그 유언된 사실 자체가 확인이 또 돼야 되고 예. 또 나중에 공탁도 하고 또 이제 네. 확인을 찾아가려면 네. 그 절차가 이제 번잡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탁은 예. 예. 그 1억을 이제 운용을 하면서 나중에 사망하면 우리 뭐 친구 아까 안프로님한테도 1억 네. 1000만 원을 줘라 네. 이렇게 하면 그냥 사망 관련 서류와 네. 그 다음에 받으실 분의 신분증만 제시를 하면 그대로 바로 집행을 해드리는 집행상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 그냥 네. 그럴 때 가족들이 무슨 소리냐 안승찬 나 얼굴도 모르는 아저씨다. 소송하면 네. 어떻게 해요? 유류분 소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 유류분 관련된 소송이 이제 요즘에 상속 관련 분쟁 중에 가장 큰 경우인데요. 예. 최근에 이제 2020년 1월에 네. 신탁된 재산은 1년만 경과되면 유류분 기초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피상속인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1억을 맡겨 놓고 네.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그 신탁한 게 돌아가시기 1년 이전에 신탁을 해 놓으면 네. 뭐 다시 이제 역으로 바꿔 놓으면 신탁하고 1년만 경과되면 그 신탁된 재산은 가족들 간에 유류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대상이 아니다. 빠진다. 그럼 예를 들면 그냥 사망하면 아내가 절반, 그렇죠. 나머지 절반을 자녀들 숫자에 따라서 안분하는데 네, 아무런 걸 해놓지 않았을 때는 하는데, 아내가 절반이 아니고 예. 자녀들이 1, 1, 예. 그래서 둘이면 1, 예. 1, 예. 그다음에 배우자는 1.5 이런 비율대로 진행이 네. 됩니다. 네. 그러면 자녀가 셋이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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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하나면 1대 1.5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한 녀석은 안 주고 싶어요. 네. 나를 안 닮았어. 아무래도 좀 이상해. 그럼 네, 그러면 네. 그렇게 유언장에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내와 네. 큰 아들은 나를 안 닮았으니까 네. 작은 아들만 날 주게. 그렇죠. 나눠 주게. 그렇죠. 라고 하면 1년 돌아가시기 1년 전에만 그 신탁을 하면. 그렇죠. 큰아들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그 돈에 손을 못 댄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판결의 기본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게 신탁으로 하는 건 내 돈을 일단 금융회사에 넘기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이제 그 우리 민법 규정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사망하기 1년 이전에 네.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자면 내가 죽기 한 2, 3년 전에 네.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예. 제3자에게 이제 증여를 하는 거니까 그 재산은 사망 당시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민법 규정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상속인들 간에는 어떻게 되냐면 상속인들 간에는 과거 뭐 2년 아니라 20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대법 판례에 의해서 유류분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인들 간에는. 상속인들 내에서는. 그렇죠. 상속인들 간에는 1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게 아니라 판례에 의해서 20년 전, 10년 전, 30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인들 간에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유류분 청구 소송이 그렇게 많은 거죠. 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재산의 절반을 누나 사업자금으로 계속 대줬다. 그렇죠. 그거 자체가 유류분 대상에 그러니 누나는 받을 건 토사하고 토해내라. 그렇죠. 그런 그럴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입니다. 아버지가 준 건데도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유류분이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게 뭐냐면 과거에 20년 전에 증여해 줄 때 1억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사망 시점에 보니까 재산 가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됐다. 네. 그러면 그 유류분은 사망 시점으로 또 환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오빠하고 여동생이 있다. 네. 근데 오빠에게만 1억 재산을 증여를 해 주고 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한 푼도 없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재산가액을 보니까 100억이 됐어요. 예. 아, 오빠가 그걸로 좋은 아파트를 샀다든가. 그렇죠. 네. 뭐, 네. 그런데 이제 뭐 계속해서 유지했던 땅이 네. 예를 들어서 100억이 됐다. 네. 아,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면 예. 이제 여동생이 주장할 수 있는 유류분가액은 100억이 되는 100억에 거? 대해서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100억에 대해서 아. 내 몫을 내놔라.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다. 내 몫이 이제 아버님이 그대로 재산을 보유했더라면 100억 가치가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상속 시점에 본인은 50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네. 유류분은 그 50억의 절반 어허. 25억까지 청구할 수 있는 아, 거죠. 잠깐. 야, 그러면 그런 거였어요? 아니, 네,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유류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유류분이라고 해서 네. 돌아가신 시점에 남아 있는 그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으면 하는 네. 건 줄 알았더니 네. 네. 그보다 10년, 20년 앞서서 특정 가족에게 제공했던 뭔가를 가지고 시비를 걸 수 있으면 막내 유학 자금 보내준 거, 그렇죠. 둘째 아들 사업 자금 대준 거,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큰 아들 전세금 대준 거, 그렇죠. 어. 그런 거 다 다시 다 여기다 부어. 어. 네. 그리고 나눔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아, 그게 원칙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류분이 소송이 장난 아니겠네요. 그렇죠. 이거. 상속인들 간에는 아까 기간 제한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과거 아버님이 20년 전에 유학비도 보내주고 집도 한 채 사준 거, 네. 내가 남아 있는 상속 재산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재산이 100억이 됐다. 그러면 야 그것까지 전부 다 부어 해가지고 네. 다시 계산을 하는 게 이제 유류분입니다. 그 재산이 100억이 물론 그때는 그냥 땅으로 증여했었는데 그냥 갖고 있었으면 그 재산이 불어날 수 있으나 그렇죠. 대개는 캐시로 찾아서 네. 사업해라 뭐 어디 해봐라 전세금 써라 그렇죠. 아니면 집 사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금액만 이제 확정이 된 걸 텐데 그렇죠. 과거에 예를 들어서 네. 1억 줘가지고 전세금 20년 전에 줬다. 네. 그러면 사망 후 20년 때까지의 또 1억에 대한 물가 상승률로 감안해서 아, 네, 해서 이제 세상. 따집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집을 사라고 해서 집을 사줬으면 네. 집은 10배 뛰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현금을 주었느냐, 아예 집을 부동산을 줬느냐 또 다릅니다. 다르다. 판례가. 야, 치열하다. 그런데 이제 그 유류분 관련 판례가 굉장히 하여튼 복잡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치열하죠. 소송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따지면. 커지죠. 아, 네. 이번 설날 가서는 싸우겠는데. 싸움을 조장하는 것 같아서. 아버님이 약간 좀 건강이 안 좋으시면 네. 그래야 되겠네. 어. 누나. 아빠 좀 건강하시지 못하신데 네. 그러고 보니까 참 우리 옛날에 아빠하고 추억도 많아, 그치? 어. 뭐 이러면서 따져 하나씩 아빠가 혹시 해준 거 있는지 뭔지 그렇죠. 어? 그런 거 하나씩 적어놔야 되겠네요. 네. 아, 이게 뭐야 이게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네. 결국에는 뭐 최근에도 법무부에서 이 형제들 간의 유류분 제도는 좀 제외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입법 예고할 정도로 이 분쟁의 소지가 많고 분쟁의 소지가 많겠네요. 그렇죠. 정말 그래서 네. 기왕 알려주신 김에 그러면 네. 네. 모르겠습니다. 그럼 부모님 중에 일반 네. 어머니나 아버지라고 하죠. 네. 그동안 나 몰래 동생이나 형 누나한테 사업자금이든 전세자금이든 얼마나 줬는지는 네. 잘 모르잖아요. 내가 알 수도 있고 뭐 얼핏 들었는데 증거도 없고 네. 그냥 그렇다고만 들었고 사실 나 몰래 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알지? 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동안 부모님 저 통장 사본 갖고 와봐. 이 돈은 왜 여기로 갔어? 뭐 그거가 따질 수 있습니까? 다른 형제가 실제로 우리 이제 소송 과정에서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네. 내가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주장하면? 예, 주장하는 사람이.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소송은 이 변호사라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진행 과정에서 방금 프로님 말씀처럼 과거에 주었다라는 그 내역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고 네. 그 제출된 증거 자료를 가지고 또 따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 그러면 어머니가 한 20년 동안 통장에서 들고 나간 돈, 어머니 명의로 됐던 통장은 그렇죠. 다 나한테 줘보쇼.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캐시로 찾아서 뭐 줬다. 그거야. 네, 뭐. 그런 건 알 수가 없지만 실제로 이제 뭐 부동산의 변천, 그다음에 뭐 금전 계좌에서 뭐 처리된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좀 더 증거 자료 기록에 남으니까 와 네,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야. 이것이 대단하다 이거. 그러면 이거는 진짜 사이가 부모님 재산이 많을수록 어머나, 어머나. 분쟁의 소지가 높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신탁으로 하면 네. 그런 내가 이렇게 신탁을 맡겨서 이 신탁 예를 들면 하나은행에 맡겼다. 신탁 네. 하나은행 신탁에 맡겼다. 그러면 네. 그래서 나는 하여튼 유류분이고 뭐고 모르겠고. 모르고. 네. 난 내 마음에는
첫째는 얼마? 네. 둘째는 얼마? 예. 어? 셋째는 얼마? 예. 그래. 차등해서 사랑에 따라서 나눠준다. 그래. 네. 그동안 둘째가 사업자금 많이 받아가긴 했는데 그래도 명절날 둘째가 제일 인사 많이 왔어. 네. 난 둘째가 좋아. 좋아. 둘째한테 많이 줄래. 억울하면 네가 둘째 해. 그렇게 해서 해도 예. 그런 문제가 없어 신탁으로 하면. 이제 그게 약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제 일단은 신탁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은 열린 거죠 길이. 네. 네, 분명히 그런 길은 열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아까 왜 이제 그런 그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되느냐 이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약간 민법 규정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제 신탁을 한다는 것은 수탁 기관인 금융 기관 혹은 뭐 제3자 친구한테 예, 소유권을 예. 넘기는 거잖아요. 제3자에게 넘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제3자에게 증여한 것과 같은 논리로 이제 본 거죠. 판결 구성이 된 거고. 그런데 어떤 제약 조건이 있냐면 수중자가 그때 증여를 하는 사람이 아, 이 내가 재산을 증여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증여를 받아오면 분명히 유류분 그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할 거야. 네, 네. 이렇게 알고 하는 것은 이제 안 된다라는 또 규정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70대 예를 들어서 상처한 남자분이 계시는데 네, 예. 이제 뭐 재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 법적 배우자로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재산을 계속해서 증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증여 받아버리고. 이 남자분은 돌아가실 때 재산이 한 푼도 없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남자분의 전처소생의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게 하나도 없게 된 거죠.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처소생의 자녀들이 이분을 상대로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느냐.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아. 근데 이제 아까 그 조항으로 본다면 제3자인 1년 증여한 그렇죠. 이후 1년이 지났으니까. 1년 전에 1년이 지났으니까 아무 문제가 네. 없는데 네. 법원에서는 그 유류분 청구소송을 받아준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신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신탁을 한 것과 이 이제 같이 궤를 맞춰보면 네. 그러니까 수중자가 증여를 받은 그 사실혼 배우자 이 여자분이 예, 예. 이 증여를 함으로써 아, 이게 분명히 내가 전재산을 가져오면 전처소생의 자녀들의 유류분 권리가 손상될 거야 알고 했다는 거예요. 재판부가 보기에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탁이라고 하는 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옳으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여기 아버지 진짜 뜻이 뭘까 뭐 이런 거면 그러나 네. 어떤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는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엄격하게 이번 판결에서도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신탁만 하면 모든 유류분 권리 피해가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그건 이야기죠. 아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아니고. 네. 아, 그런데 취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야, 내 재산을 가지고 이러면 또 그동안 뭐 둘째한테 사업자금 항상 사업자금 나는 둘째를 줬다고 생각하지? 하여튼 둘째 사업자금 준 것 때문에 네, 예. 그 첫째 셋째랑 이렇게 해서 막 자꾸 싸울 것 같은데 네. 그러지 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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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라고 내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탁을 맡겨놓은 거는 네. 받아들여지는 거죠. 취지가 그렇습니다. 혼란을 예. 주지 않기 위해서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첫째 셋째 입장에선 그게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아니 우리 아버지인데 네. 새어머니한테 다 증여하고 네. 우리한테는 없어? 그러면 이제 소송을 하면 또 그래 니들도 좀 억울하겠네라고 해서 법원이 봐준다는 거면 그렇죠. 이제 그 아버지가 신탁한 요 케이스에도 네네. 둘째를 제외해서 그동안 사업자금을 많이 받아가서 말아먹은 둘째를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네. 똑같은 컨셉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수탁자가 이제 제시를 할 때 네. 예를 들어서 100억 재산을 보고 예를 들어서 둘째를 제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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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그냥 제껴버리고 나머지 두 자녀들에게만 주겠다. 네. 예, 근데 이제 과거 내용을 들어보니 둘째 아들한테는 정말 처음부터 싫어해서 네, 네, 네. 한 푼도 준 게 없어요. 아하, 예. 예, 근데 그런 사실을 수탁자가 네. 오랜 기간 동안 상담을 통해서 이미 인지를 했어요. 은행이? 예, 은행이. 예, 예. 예, 수탁자가 될 사람이. 그러면 알고 했다라는 정황이 입증이 네. 된다면 예, 그 유류분 청구소송을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은행이 수탁자가 그렇죠. 예. 악의적으로 예, 저 사람의 이제 위탁자분이 어르신이 이야기한다 그래서 악의적으로 저 사람의 권리를 빼버리겠다. 아, 빼버리려고 하는 거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원래는 법으로는
1대1대1로 줘야 되는데 네네. 나는 내 의사는 1대1대1이 아니고 네. 2대1대1로 주고 싶다. 네네. 그런 의사는 관철될 수 있다? 그러니까 관철될 수 있는데 네. 아까 이제 증여를 받는 사람처럼 소유권을 이전받는 수탁자가 네.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이미 유류분 권리가 침해될 것 같다. 어찌 보면 수탁자도 굉장히 전문 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예, 예. 선관주 의무상 이제 재판부에서 보니 이건 이미 알고 한 거야. 이랬다면 그 둘째 아들의 유류분 청구 소송은 받아들여질 수 있다. 아, 그러니까 판사가 보기에 네. 이 신탁이라고 하는 제도가 네. 당시 취지처럼 그냥 긍정적으로 활용됐네 이 정도면 네. 이라고 하면 봐주는 거고 그렇죠. 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렇습니다. 이건 얘네들이 좀 억울하겠다. 네. 그러면 또 해주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이 주장을 하겠죠. 저 수탁자는 네. 오랫동안 아버지 예. 뭐 부모님의 이미 그런 사실을 알고서도 네. 그 이 신탁을 받아줬어요. 저렇게 신탁을 해주면 네. 아, 나의 권리가 침해된다라는 것을 이러이런 정황을 보니 이미 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네, 그게 아. 이제 받아들여진다면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상황이 예를 들면 저도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는데 아이가 둘 있어요. 예. 근데 큰애는 장애가 있어요. 둘째는 다행히 장애가 없어요. 네. 부모님 떠나가라면 둘만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친구는 남는 재산을 다 둘째한테 주고 싶어해요. 네. 장애가 있는 장애 있는 첫째, 첫째. 예, 예. 장애가 첫째. 있는 첫째한테 주고 싶어해요. 네네네. 네. 걱정되니까. 걱정되니까. 네. 그런데 남기고 둘이 떠나면 이거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문제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남은 형제 중에 좀 더 상황이 나은 형제가 네. 장애가 있는 친구를 잘 돌봐주면 좋은데 네. 또 그건 부모님이 있을 때 없을 때 또 다르고 완전히 다른 또 자기 가족이 또 생기고 나면 또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신탁으로 그럼 묶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얘한테만 다 줘라. 예예. 예. 그런데 그런 사정은 납득이 가나 예. 밖에서 이렇게 보기엔 왜 한 친구한테는 왜 다 안 주지 하나도? 예. 완전히 이거는 몰아주기 신탁인데 이건 네. 유류분에 대한 침해가 있는데 네. 라고 볼 여지도 있잖아요. 여지는 있죠. 예. 자 그런데 수탁자가 아까 유류분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형제들끼리 이제 성년의 장애인과 성년의 비장애인 예, 예. 자녀에게 줬을 텐데 과거 증여한 재산에 대한 부분도 유류분가에게 포함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러면 수탁자가 네. 이 재산을 신탁을 하면서 과거의 아버지가 이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의 내역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네. 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사망 시점에 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둘째 아들의 권리를 침해할 거야 라는 것까지 어찌 보면 예상을 해야 악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재산을 겉으로 보기에는 다 몰아주는 것 같지만 그 증여, 과거의 증여한 재산의 평가 문제까지 그 내역까지 다 밝히지 않는다면 예. 현실적으로 수탁자가 다 그 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황상 저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몰아주는 것도 가능하다. 네, 저는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예를 굉장히 그러니까 상황상 아, 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다라고 그렇죠. 판단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겠죠. 이제 좀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리스크 예. 차원에서 생각하는 게 요즘에 이제 예를 들어서 중견기업 같은 데도 뭐 네. 몇천억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남아있는 뭐 회장님의 재산이 뭐 수천억이에요. 예. 근데 아무리 증여를 많이 했다고 한들 뭐 몇백억 이러지 않습니까? 예. 유류분 가액을 자녀 둘을 봤더니 유류분 가액 자체가 남아있는 재산만 가지고 따지더라도 뭐 네. 1, 2천억이에요. 그러겠죠. 예, 그러면은 예. 과거 증여한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 유류분 가액을 커버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때는 이제 신탁을 어찌 보면 전문가인 금융기관 수탁자도 어찌 보면 이게 유류분 침해를 하지 않을까 이미 그건 저는 알고서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 그거를 특정한 자녀에게만 줘라라든가 그렇게 네네. 하는 신탁은 받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죠. 그런 건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상담이 들어오면 그걸 미리 이제 안내를 해주시겠군요. 그렇죠. 충분히 안내를 해야죠. 아, 요거는
그런 네. 식으로 유언을 그렇지. 남기셔도 그렇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라든지 예,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라든지 예, 그렇죠. 그건 케이스를 보고 상담을 해주시는 그렇죠. 거군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장애인에게 내 아들에게 주고 싶은 재산이 지금 남아있는 현금이 10억이에요. 예. 예. 그러면 전체 둘째 아들에게는 저 비장애인 자녀에게는 안 줬다. 네. 그럼 이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렇죠. 이미 둘째 그 비장애인 자녀에게도 집을 예를 들어서 과거에 사줬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아. 그때 이제 5억짜리 집을 사줬는데 네. 그 5억짜리 집이 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뭐 15억이 될지 네.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신탁을 받을 때도 그 가액 전체 자산에 남아 있는 신탁가액의 재산 규모, 네. 뭐 정황, 재산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져서 아, 과거에 과거에 미리 지원한 증여한 것까지 다 따져서 그렇죠. 네. 참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 제가 듣기로도 신탁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자녀에 따라서 이제 배우자는 1.5배, 네. 뭐 나머지는 1대1대 이렇게 네. 일반적으로는 그냥 나누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예. 협의 분할할 뭐 때는 그렇죠. 특별한 그 이견이 없을 땐 그런 식으로 나누는데 예를 들면 그 뭐야 사실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네네. 뭐 세컨드가 있었다. 예예. 뭐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그런 게 뭐, 있었어. 네, 동거인, 뭐 동거인.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동거인이 예. 있었어요. 네네. 근데 동거인은 법적으로는 아무 권리가 없어. 없죠. 근데 네. 나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네. 내가 여기다 죽었구나. 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또 자녀가 있으면 네. 거기에도 내가 돈 좀 상속을 남겨주고 싶다. 그렇죠. 그런데 기존의 전처의 배우자들의 자녀들은 저기는 왜 돈을 주냐? 네.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 아, 신탁 증서에 보니까 주게 돼 있다 이거죠. 주게 돼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그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해요? 그 왜 네, 궁금해요? 그렇죠. 아니니까 왜 궁금해 갑자기? 아니 오히려 네. 그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상처하고 혼자 사시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 네. 뭐 사실은 배우자분하고 같이 살고 있다. 예. 네, 뭐 법적 배우자는 아니고. 예. 근데 이제 본인을 케어해 주시고 또 옆에서 같이 예, 뭐 살고 계시니까 일정 부분은 내가 사망하면 배려를 하겠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전 재산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남아 있는 재산에 예.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줄 수가 있는 거죠. 신탁 계약을 통해서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사후 수익자에게 줄 수 있는 개념이 이제 신탁인데 문제는 이제 그 유류분 문제 되지 않느냐. 그렇죠. 예. 정당한 예. 권리를 갖고 예. 있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이제 그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설정해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소송 그 자녀들 입장에서 있는 재산이 한 푼도 증여받은 게 없고 네. 또 과거에 수탁자가 우리가 한 푼도 증여받은 사실을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 이러면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수탁 기관이 과거에 평생 동안 얼마를 증여를 해 줬고 얼마를 증여를 안 해 줬는지를 말씀을 안 하시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예, 악의적으로 이 신탁 계약을 설정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 유언의 의지대로 할 수 실행될 있다. 수 있다. 실행될 수 예, 있다. 어느 정도는. 아, 예. 그래요. 복잡하네. 네. 약간 복잡하긴 그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복잡한데. 네.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네. 그럼 웬만하면 유언자의 의도대로 신탁을 맡기면 웬만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신탁을 통해서 네.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는 되는데.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는 된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근데 아까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이게 대법 판례가 구성이 네. 된 것은 아니거든요. 네. 1심 판결이 났고 2심에서 사실 이제 그 2심까지만 이제 진행이 된 거고. 아, 지금 신탁이라는 제도를 놓고 아직 우리나라가 법적인 대법 판례까지 결론을 내리지 아닙니다. 못한 거군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야, 신탁이 우선하냐 아니면 상속법이 우선하냐? 민법이 우선하느냐? 네. 그 우리는 해외에는 신탁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왜 신탁을 하는 분들이 적을까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네. 신탁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내가 나에게 맞는 하나의 가상의 재단을 만들어 놓는데 그걸 이제 금융기관한테 네. 소유권을 이전을 하는 겁니다. 네. 살아생전에 그렇죠. 살아생전에 예.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소유권을 금융기관에 넘긴다. 예. 이게 기분, 이제 심리적인 저항감 기분 안 좋겠네. 있는. 네. 그리고 종부세는 내가 낸다 그럴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기분 안 좋아.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종부세 이슈 때문에 신탁을 하면 뭔가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세제적인 혜택이 있으면 좋은데 네. 그런 것은 없고 소유권을 넘긴다. 이제 말씀을 충분히 드리면 이해는 하세요. 네. 네, 근데 첫 번째는 심리적으로 소유권을 넘긴다는 게 조금 장애가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신탁을 넘기고 나서 예를 들어서 내 집을 넘기고 나면 또 조금 불편함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 계약을 한다든지 그렇죠. 이럴 예, 때는 예, 예. 겉으로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자가 하나은행으로 이렇게 돼 있다. 네. 그러면은 이분 집을 잡혀먹었네. 그렇죠. 이게 은행으로 넘어갔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또 이제 은행의 이야기에서 뭐 내가 꼭 임차인 해야 되는데 절차를 안내를 해주라. 그러면 이제 신탁 사실 확인서라든지 뭐 그걸로 보완을 해드리긴 하지만 네. 조금 이제 불편함도 불편하겠네요. 따르는 게 사실이고요. 예. 그다음에 제일 이제 조금 마지막에 뜻은 네. 알겠으나. 보수가 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신탁 보수가 예예 예.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저항감이 있는 것 같겠습니다. 내가 재산은 100억 맡겼는데 네. 또 보수 달라고 하니까 또 달라고 하고 세무구치소는 나한테 날라오고 그렇죠. 세입자는 자꾸 나를 의심하고 예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좀 아직은 과정 같습니다. 아, 그러나 외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활용한다는 거죠. 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영미 쪽은 상속에 있어서 프로베이트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프로베이트.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소유권을 이전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네. 상속인이. 그럼 이제 그 소유권 이전을 받으려고 이제 그 카운티에 구청에 가서 소유권을 넘겨서 제출을 하면 네. 법원에 도장을 받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법원에 이제 유언 검인 절차를 받아와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네. 그 유언 검인 절차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유언장이 없으면 협의 분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은 예. 법원에서 그 상속 집행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법원이. 아. 그래서 프로베이트 코트라는 그 일종의 우리 뭐 그 유언 집행 전문 이제 법원이 있습니다. 예. 그 법원에서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사망했으니까 뭐 채권자 있으면 신고하라. 뭐 이런 절차들을 다 집행을 해버리는. 아,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가 아니라. 그렇죠. 일단 사망하고 나면 누가 사망인지 가져와봐. 그렇죠. 이 사람 재산 다 가져와봐. 자, 이 사람한테 번호받고 있는 사람 빨리 접수해. 그렇죠. 다른 유언장이나 오보고 신탁 없어. 그 다음에 보고 판사가 결정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절차가 이제 최소 9개월. 주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네. 9개월 정도 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좀 받고 싶은 채권자들이 뭐 청구를 하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그 지연이 계속 되는 거예요. 1년, 2년 이렇게 계속 되는 겁니다.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연이 되면 그 법원에서도 그냥 공짜로 해 주는 게 아니라 예. 비용을 또 받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오래 가면 뭐 내가 받을 상속 재산의 뭐 20%가 비용으로 나갔다든지 네, 네.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생기고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상속 재산을 뭐 하여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빨리 받아서 써야 되는데 네. 이제 법원에 딱 계류가 돼 있으니까 돈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절차 때문에 이제 영미에서는 그 신탁 제도가 활용이 되고 있어요. 아, 신탁을 하면 바로 예,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을 넘겨버리니까 중간에 판사를 사실상 먼저 거친 셈 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을 할 때 네. 신탁 계약서를 첨부해서 딱 제공을 하면 네. 프로베이트 과정 없이 바로 이전이 되는 거죠. 외국은 할 만하네요. 그렇죠. 굉장히 할 만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왜 앞으로 신탁이 필요하냐? 예. 예. 일본의 경우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일본도 고령화가 우리보다 한 20년 앞서 있어서 예. 고령자들이 굉장히 예금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예금을 해서 그냥 유언장을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상속인이 예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일본도. 네, 그러니까 딱 동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일단 사망한 순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상속 집행인이 유언장을 제공을 하면 제시를 하면 그대로 줘야 되는데 네. 일본도 우리하고 저 제도가 같기 때문에 다른 모든 상속인들이 동의서를 다 동의서 받아와라. 네, 받아와라.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네, 우리도.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본처럼 아직 그런 이제 무수히 많이 사망자들이 겪질 않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사실 일반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그런 사망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예금 청구하고 찾아가는 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상속인들이 5명 뭐 동의 받아야 되니까 네, 다 와야 되고 네. 그게 해외에 있으면 와야 된다 그러대요. 그렇죠. 본인 그리고 이게 이제 각 금융기관마다 조금 그 절차가 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본인 확인할 수 있는 뭐 영사관 확인증을
보내달라 어,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좀 까탈스럽게 나 본인을 확인해야 되겠다 어, 이런 데도 직접 있고 와라, 직접 와라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해외에 있는 분들은 이 예금을 찾을 수가 없죠. 근데 아, 이제 안에 있는 분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그렇죠.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배우자분이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돈을 뭐 장례비라든지 이런 문제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신탁을 해놓으면 그런 절차가 빨라지니까. 그렇습니다. 은행이 그냥 바로 주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싸움이 붙든 말든 그거에 여지가 있기는 있으나.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나 우리는 어떤 집행 절차상의 네. 신속함 때문에 아무래도 신탁이 더 활발히 일본처럼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신탁에 대해서 다 배운 것 같죠? 이제 전, 반, 이제 반. 전 궁금한 게 너무 많이 방금 들으면서 질문이 너무 많이 생겼어 지금. 잠깐 네. 1부 마치고 예. 2부로 이어가서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좀 전에 그 배정식 센터장님 자리 앞에 네. 여기 초록색 책 하나 있었잖아요. 네, 리빙 트러스트. 예. 센터장님도 여기서 설명을 해도 자꾸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아예 책을 쓰셨어. 네. 이거는 그냥 책을 사서 읽어보는 게 관심 있으면 낫다. 네. 이거 그냥 부정확한 설명 듣지 말고. 저 제가 책 조금 봤는데 굉장히 사례가 많아가지고 아, 예. 재밌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부모님이 재산이 좀 많지 않은 분들도 네. 하나 사서 보시면 네. 아, 재산이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또 느끼면서 마음의 위안도 주는 네. 다목적 도서입니다. 잠시 후에 2부로 이어가 보죠. 네. 궁금한 게 많아지고 있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많아.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신탁과 관련해서 제 사람들 신탁 많이 할 때가 언제냐. 네. 그럼 이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한번 그냥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죠. 그러면 이제 배우자한테 가고 자녀 자녀들한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갑자기 처음 보는 외국에 살던 형제가 갑자기 휙 나타나가지고 나는 알고 보니 나는 사실 숨겨놓은 자녀였다. 거기서 한 갑자기 이렇게 휙 날라온 사람이 생긴데 네. 상속 받을 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신 분이 뭐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다른 자식이 있을 수 있지. 난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에 캐나다에 살고 있었어. 그럼. 그래서 갑자기 휙 나타나서 나도 n분의 1을 달라. 네. 그래서 한번 그럼 유류분 소송 한번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나눠줬어. 네. 그러면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안 해봤어. 그래서 한 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런 유류분 소송을 당해보면 신탁을 해야 되겠다. 저기는 진짜 우리 주지 말자. 네. 그래서 거긴 배제하고 우리끼리 최소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다시 나눌 때는 하자. 그런 문제도 있지. 그런 사례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보통 이제 아버님과 어머님 중에 누구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한 분이 혼자 예전 같으면 자녀들이 모셨지만 예. 요즘은 그렇게 어려우면 혼자 거주하셔야 되는데 그렇게는 또 너무 그래서 대개는 그쯤 되면 또 그때까지 적당히 잘 또 지내시던 다른 이성 친구가 있으시면 예. 같이 그냥 같은 집에서 지내시면 좋잖아요. 네. 근데 자식들이 그렇게 반대한대요. 아니 복잡한 문제 우리 아버님이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저 재산 다 내 우리 건데. 지금 새롭게 아내분이 생기시면 저분 거일 수도 있고 저분이 예전에 두둔 자식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야, 그렇죠. 이거 복잡해지네. 그렇죠. 복잡해지죠.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1차 상속들을 좀 많이 겪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우리 뭐 누나가 그럴 줄 몰랐네, 오빠가 그럴 줄 몰랐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또 이제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저희가 상담했던 것 중에 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형제들 중에 먼저 사망하신 분이 계세요. 먼저 자녀분 중에. 네. 아, 자녀가 먼저 사망. 예, 자녀가 먼저. 네. 근데 이제 자녀가 먼저 사망했는데 손주가 없이 이제 사망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배우자가 다른 이제 해외로 이주를 해버린 상태예요. 그 며느리가. 그렇죠? 예. 네, 뭐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예. 며느리가 예. 이제 이주를 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돌아가실 때 보니까 결국 그 며느리도 이제 대습 상속인으로서 상속인 지위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아버님 그렇죠. 돌아가실 때 보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알 수 없는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며느리를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이제 상속 분할을 했죠. 네. 그러니까 그분의 동의서가 필요하군요. 그렇죠. 아. 네, 필요하니까. 아. 네. 아. 그분 연락 안 되면 그러면 아버님 재산, 재산 분할을 할 수가 없죠. 분할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아, 나눠주려고 열심히 찾은 게 아니라. 그렇죠. 내 몫을 찾아오기 위해서 연락을 한 거죠. 이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캐나다 연락처로 수소문해서 그렇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에 또 이제 어머님이 계시는데 이 네. 어머님 재산도 또 똑같이 그렇게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탁을 해서 주고 싶은 대로 형제들끼리 나눠가는 그런 게 드릴 수도 있고 뭐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그분이 소송을 걸어오면 걸어올지언정 그렇죠. 일단은 나눠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캐나다 주소 못 찾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죠. 이거 막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제 신탁이 이제 1차 상속을 겪으면서 네. 또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하. 진짜 혼자 또 사시면서 예. 결국 이성 친구가 생기는 분들. 예. 근데 이제 그건 좀 자녀분들끼리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이성 친구와 요 재산만 갖고 그냥 사십시오. 네. 이런 예. 자녀들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아버님이 혼자 그냥 예를 들어서 뭐 10억의 재산이 있다. 있으신 분이. 네. 예.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이미 재산을 나눠준 거예요. 아니 10억의 재산은 아직 안 나눠주셨죠. 예, 그렇죠. 근데 예. 과거에 이제 재산들을 집도 사주고 예전에 뭐 예전에 예, 예. 증여한 예. 재산이 있어서 네. 그 증여된 재산을 현재 거로 봤더니 한 100억 정도가 된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 10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가 이성 친구하고 덜컥 예를 들어서 혼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법적 배우자가 되면 이게 굉장히 또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네. 그 법적 배우자로서는 과거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도 있어요. 유류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반대해야 되겠네. 아버님의 사랑은 네, 그래서 반대해야 반대입니다. 되는,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와. 신탁을 하는 이유는 사랑에 빠지기 금지. 그렇죠. 신탁을 하는 이유는 네. 요 재산은 지금 같이 사시는 이성 친구에게 다 드리세요.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 신탁으로 해서. 그렇죠. 아. 노후에 관리하는 것은 네. 혹시 법적 배우자가 돼버리면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아, 그럼 법적 배우자는 되지 마시고 마시고 신탁으로 신탁으로 해서 노후 관리하시고 법적 배우자가 안 되시면 나중에 그 재산조차도 자식들한테 가면 어떡하냐는 걸 아버님이 그렇죠. 걱정하시니 뭐, 걱정하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요 재산은 신탁? 그냥 본인을 위해서 쓰시고 또 남는 것은 이성 친구분에게 주시고, 남겨주세요. 그 대신 저희가 미리 받았던 유류분은 제발 이성 친구님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식으로. 더 염려되는 경우도 있죠. 뭐 깔끔하긴 하네요. 그게 확실히 네. 깔끔하네. 아니 아니 근데 그런 신탁이 오케이 좋아 그게 받아들여질지 네. 아니면 나중에 소송 그 이제 이성 친구분께서 네. 소송을 하시면 네. 이런 친구들 보게 그래도 법적으로 어머니인데 네. 이런 식으로 신탁으로 따돌려 안 되지. 그래도 그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인을 안 했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네. 뭘 잘하네. 그 이제 법적 배우자가 된 분 같은 경우 네. 이제 소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탁자 소유권을 이전받은 예. 그 수탁자가 과거에 증여받은 재산의 내역을 다 알아야 되고 예, 그 증여 재산의 평가 금액이 얼마인지를 예. 아버지로부터 다 소상하게 다 들어서 예. 아 이렇게 하는 행위가 아, 유류분 청구 소송을 당하겠구나 네. 이런 걸 인지해야만 수탁자인 네. 은행이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10억 재산 예. 그냥 다 줄 거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뭐 그냥 단순히 이 재산만 가지고는 뭐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아까 그 판결 내용이 알겠어요. 근데 중간에 자꾸 이제 은행이 네. 은행이 몰랐을 수 있잖냐 예. 네. 라는 거는 얘기 안 해주면 모르시죠. 네, 그렇죠. 당연히 아들은 그냥 아들 둘이 있는데 네. 걔들은 그냥 먹고 살만하고 네. 지금 내 재산이 한 10억 있는데 이분하고 나중에 이제 내가 누가 먼저 죽든 남는 사람이 갖는 걸로 우리 신탁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뭐 꼬치꼬치 은행이 캐물을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그냥 그럴 텐데 예. 나중에 이분이 그러니까 물려받을 이분이 분이? 자녀들이 그동안 많이 가져갔다는 걸 뒤늦게 아시면 네. 이 신탁과 무관하게 소송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물론 뭐 그렇죠. 네, 예, 그 부분은 예,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예. 이제 수탁자로서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책임을 예. 피할 수는 있으나 그렇죠. 예. 그 문제는 또 별개 문제입니다. 네. 복잡하다. 네. 복잡하네요. 복잡하다. 그렇죠. 복잡하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느낌이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데 예. 신탁이라는 우산이 있기는 있으나
완벽하진 않네. 완벽하진 않네 보니까 막 중간에 구멍도 있긴 있는데 더 나은 우상은 또 없고.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 유리분 제도가 그래서 이 법률 전문가분들이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니냐. 과거 30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지금 현재 거로 평가를 해서 유리분을 따진다는 게 너무 심한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뭐 과거 10년 동안만 뭐 유류분 청구 소송 기간을 인정하고 예. 뭐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뭐 비교적 사회적 약자, 미성년자나 예. 뭐 장애인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어떤 대안들에 유류분? 대해서 네.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계속 이제 악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저기 시작점으로 예. 지금 이제 우리 법적 순위가 뭐 그냥 민법상의 순위가 뭐 네. 1순위가 직계비속, 직계존속, 네. 뭐 형제자매 있는데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소송 비율이 이제 3분의 1이거든요. 예. 예. 근데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자, 제외시키자 이게 이제 법무부의 지금 이제 유류분에 관련된 입법 예고된 아니에요. 변경상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형제를 제외하자. 입법 예고라면 곧 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형제를 제외하자는. 자,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있습니다. 예. 1인 가구 여성분이 계세요. 예. 그러면 이분의 이제 아무런 조치를 취해 놓지 않으면 상속은 누가 되냐면 직계 비속이 있어야 되는데 직계 비속이 없어요. 네. 자녀가 없고 직계 존속 당연히 돌아가셨고. 네. 분은. 예. 예. 그러면 이제 3순위. 형제 자매가 상속 형제들. 그렇죠. 네. 형제들이 그렇죠. 이제 예. 상속인이 됩니다. 네. 근데 이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남아있는 집과 1억을 전부 다 나 기부단체에 기부할래. 이렇게 유언장이든 신탁이든 해버렸어요. 네. 예. 그러면 이 상속인들이 되는 형제자매는 상속에서 제외돼버렸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그 비율이 내가 받을 몫의 3분의 1까지 네.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법으로? 지금 법으로. 예. 직계비속은 2분의 1. 내가 예. 받을 몫의 2분의 1. 비율이 좀 다르긴 한데 받을 몫이라는 건 무슨 의미죠? 이제 아무런 조치를 취해 놓지 않았더라면 예를 들어서 아까 형제 둘이다. 그러면 네. 2분의 1. 네. 2분의 1이 이제 본인의 법적 상속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할 수 있고 아버지가 예. 1000억을 기부했으면 500억까지 내 거. 그렇죠. 그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나 2분의 1. 이걸 이제 유류분 비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네. 전체 법 그 상속한 모든 금액의 2분의 1이나 3분의 그렇죠. 1. 내가 받을 몫세. 우리 몫세. 아, 그럼 100억이 있으면 내가 형제가 둘이면 50억씩 받는 거예요. 그렇죠. 50억의 절반까지 소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게 이제 유류분 청구 소송입니다.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소송을. 그 왜요? 받으면 다 받는 건데 왜? 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재산을 100억을 네. 큰아들에게 다 줬다. 네. 그러면 아버지가 유언이나 신탁을 하지 않았더라면 작은 아들은 50억 받았죠. 50억을 받았죠. 네. 그러면 이제 유류분 청구 소송은 뭐냐면 50억에 예.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청구하는 것을 유류분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50억에 2분의 1은 25억만 달라고 25억이 할 수... 유류분입니다. 아~ 네. 그러면 이겨도 25억만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이겨도 25억만 그렇죠. 받는 거예요? 네. 그건 또 그건 또 왜 그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우리 법에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상속분의 그러니까 일단 상속하려는 유언의 취지를 어느 정도는 살리고 살리되 남아 있는 억울하면 반은 가족들의 일정한 생계를 유지시켜 주겠다. 이제 그 취지입니다. 아, 그런 취지다. 예, 네. 알겠어요. 다 무시하고 법 원래 법대로 돌려가 아니군요. 그렇죠. 소송이라는 그렇습니다. 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3순위는 예. 3분의 1. 내가 네. 원래 상속받을 상속 몫의 3분의 1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형제보다는 직계비속이나 존속 직계비속보다는 더 떨어져 형제. 있으니까 예, 예. 이제 3분의 1인데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 유류분 관련된 제도를 이제 개편하고 입법 예고된 내용이 이 형제자매들의 유류분 청구는 하지 말라 하지 말아라 형제들한테 가는 건 자연스럽지는 않다는 예, 거군요. 예, 그렇죠. 아, 지금 그래. 이미 고령화가 돼 있고 그렇기도 예. 하고 문화가 독립적인, 많이 바뀌었어. 예, 그렇죠. 옛날에는 뭐 사촌한테도 주고 형제한테도 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자식 없으면 그냥 사회 기부하는 거지. 그렇죠. 이제 3순위에 대한 유류분 권리는 이제 빼자. 형제들한테는 그냥 살았을 때 잘하는 걸로. 예. 그걸로 끝. 그러니까.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엄청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야. 엄청난 얘기.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엄청난 얘기 아닙니다. 예. 다 이렇게 예를 가족끼리 다 합의가 잘 돼 있어요. 네. 가족끼리 다 합의가 잘 됐어요. 그래서 뭐 우리 집은 예를 들면 뭐 첫째는
조금 더 주고 네. 첫째로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형제끼리도 다 합의가 잘 됐어요. 네, 네. 평소에 살아계실 때. 평소에 살아계실 때 형제는 첫째는 좀 더 주고 네, 뭐 둘째는 하고 둘째 셋째는 똑같이 나눠 갖고 네. 뭐 이렇게 합의가 다 됐어요. 형제들끼리 아무 문제가 네, 없어. 네, 네. 근데 갑자기 그 나이 드신 부모님이 치매가 걸렸어요. 네, 그래서 네. 막 말이 막 달라져. 그래. 어? 네. 둘째니까 최고다. 둘째가 최고다. 네. 야 둘째한테 다 몰아줘. 예를 들면 네. 그렇게 얘기했다. 네,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치매가 이제 사실 네. 요즘에 가장 네. 큰 문제인데요. 네. 네.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예. 이제 네. 치매가 오신 분들은 본인도 나중에 어떤 뭐 첫째는 본인들의 노후 대비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상속도 상속이지만.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신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뭐 치매 안심이다, 뭐 안심 신탁이다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정신적인 능력이 뭐 문제가 없을 때 미리 신탁을 해 놓습니다. 금전이나 뭐 상가나 뭐 이런 것들을 옮겨 놓고요. 네. 이제 본인이 생전에는 거기서 마음대로 뭐 처분도 하고 돈도 인출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치매 진단을 받으면 뭐 예를 들어서 내 와이프가 네. 나를 위해서 지급 청구 대리인을 하라. 뭐 생활비도 빼쓰고 나라고 생각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은행에 뭐 지급 청구 대리인의 신분증만 가져오면 뭐 생활비나 뭐 의료비나 부동산의 매매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예. 권한을 충분히 부여를 해 놓습니다. 그것도 신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급 청구 대리인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 지급 청구 대리인도 또 남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부동산을 막 임의대로 처분을 해 버린다든지 그렇지. 예,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처분할 때 그 잔금을 받는 예를 들어서 계좌를 예. 별도로 신탁 계좌로 넣어놔라. 파는 건 좋은데 판 대가를 딴 통장으로 받을 수는 없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예, 카바를 해놔서 그 돈이 나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원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지급청구 대리인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처분하는 것은 그렇게 뭐 많이 늦지는 않고요. 예. 예를 들어서 청구하고 돈을 찾아가고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겠다. 뭐요? 지급청구 대리인을 감시할 수 있는 누군가도 있어야 되겠네요. 예를 들면 그렇지. 10억짜리 아파트를 한 6억에 판 다음에 6억만 할아버지 통장에 넣고 6억에 사간 사람한테 야 3억 이리 와 그러면 그렇죠. 하겠어요. 치매 걸린 이후로 그 분쟁이 많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럼 누군가 대리인이 생기는데 항상 그렇죠. 부모님이 치매 누군가 대리인이 생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네. 이 대리인의 말을 그때부터 못 믿는 거지. 이제. 그렇죠. 지금 이제 저희가 신탁계약 이런 걸 하게 됐던 계기가 뭐냐면 예. 이제 예를 들어서 고령의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이 오셔요. 그러면 예. 이제 간병인들하고 같이 오잖아요. 예. 뭐 제가 이제 어떤 특정의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자녀도 이제 같이 그 엄마 손을 잡고 오거든요. 예, 예. 본인 왔으니까 돈 내놔라. 달라. 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현재 금융기관의 매뉴얼로는 뭐 몇 가지가 있긴 있지만 네. 본인이 와서 그래 딸 말처럼 돈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 응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치매가 와 있는 상태였고 이제 이런 경우는 돈 관리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심지어는 예. 뭐 본인 왔으니까 해지해 가겠다. 이러면 싹 다 가져가는 경우도 있죠. 와. 아, 그 자식이 치매가 걸린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그렇죠. 그럼 은행은 내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내드릴 수밖에 불안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뭔가 이제 치매 초기가 오거나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한테 오히려 네. 이런 이제 신탁을 권유를 해드리는 거죠. 상속이 네. 문제가 아니라 관리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딸이 오더라도 딸이 청구할 수 있는 돈의 한도를 미리 정해놓습니다. 네, 생활비를 무한대로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고 평소에 내 생활비 보니까 한 500 정도면 되겠어. 네. 500 범위 내에서만 찾아가. 아. 그리고 또 뭐 나중에 이제 병원비라 그래서 병원비 갑자기 막 1,000만 원 들이대고 이렇게 네. 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000만 원을 지급 청구를 하면 수탁자가 금융기관이 그 1,000만 원을 다 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 해당의 영수증을 보고 해당 저 병원으로 금액만 예, 그 금액만 송금을 실손보험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들을 일일이 나열을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치매 걸리기 전에는 아 그래 그러면 이렇게 평소에는 금액은 얼마만 내가 예. 사후에 이렇게 하고 예. 다 미리 정해놓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미 치매가 오신 분들은 어떻게 가입해요? 이제 치매가 어렵지 않아요? 예,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실제 법정 소송이 붙은 적이 있는데 네.
치매 초기가 오신 분들은 저희가 가급적 하여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거기에 대한 인지능력 여부를 뭐 은행원들이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의사 선생님들의 소견서를 요구를 합니다. 이분은 신탁 계약 정도는 맺을만 하다. 그렇죠. 아니면 이분은 신탁이 뭔지도 이해 못하실 거야. 그렇죠. 믿지 마. 그래서 이제 그 치매 검사라고 소위 이제 치매 검사라고 그래서 예. 이제 인지 테스트를 해보고 예. 실제로 이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인지 능력이 뭐 항상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정도는 본인의 노후 재산 관리하고 상속할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의 소견서를 가지고 실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미리 안 해놓으면 자녀들이 일단은 그런 부모님이 치매가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케어를 자녀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돈은 부모님 돈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님 집을 팔든가 혹은 뭐 전세를 놓고 부모님은 다른 쪽으로 모시고 그 돈으로 부모님을 케어하든가 그렇죠. 대체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그때 별다른 조치를 안 해놓으면 그것도 어려운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치매 어르신들이 많으면서 본인들이 혼자 사는 또 어르신들이 네. 많잖아요. 예. 그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비밀번호가 틀려가지고 네. 그냥 락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겠죠. 내 돈을 내가 그렇죠. 잊어버릴 수 있죠. 그렇죠. 비밀번호. 그래서 이제 묶여져 있는 자산 자체가 지금 제가 본 통계 자료도 200조 엔 정도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200조 엔? 예예. 그래서 전체 그 가계 금융 자산의 거의 1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점점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 후견인 세우면 되지 않아? 네. 뭐 이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후견인까지 또 어르신들이 예, 나 세우기 싫다 이러면서 계속 혼자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건 또 고집을 피우시고 그렇죠. 후견인이라는 건 신탁을 안 하고 신탁은 그렇죠. 하나은행이 내 후견인이다라는 의미고 그렇죠. 그렇죠. 재무적인 후견인 역할을 해주는 건데 후견인을 세우면 꼭 신탁을 하지 않더라도 네. 재산 관리도 하고 뭐 병원 할 수 뭐 있는데, 할 수 있는데 네.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아, 그렇죠. 그리고 또 후견인 선임 비율이 매우 지금 낮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용은 좀, 후견인이 싼데 네. 안승찬은 그냥 후견인을 세우면 되는 거지만 그렇죠. 쟤를 어떻게 믿냐 그런 거네. 그렇죠. 은행은 설마 나를 굳이 속일 이유가 없지만 그렇죠. 예. 안승찬은 속일 수 있지. 그렇지. 여긴 예. 사람이니까. 예. 아, 하나은행은 사람이 아니고. 예. 아, 그런 차이가 있다. 우리 PD님이 너무 궁금하다고. 이복 형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PD님도 뭐 가족 중에 있는 거. 내가 보기엔 뭐 있는 거야. 이복 형제와 관련한 어떤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예. 그런 사연이 참 많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이제 이혼하거나 뭐 상처하고 재혼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이복 형제 어린 뭐 현재 아들과 이복 형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경우에는 아버님이 사망하시면 이복 형제는 어떻게 되냐? 동등한 상속인입니다. 예, 상속인 관계는 동등해요. 네. 그래서 뭐 현재에 있는 자녀만 상속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예, 이복 형제도 동일하고 똑같이 예, 형제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권리가 예, 똑같습니다. 있다. 예. 그래서 뭐 배달은 형제라 그래서 아까 뭐 유류분 청구 권리가 없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네.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한 그럼 아버지는 같으나 어머니는 다른 게 배달은 형제일 수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배달은 형제들도 똑같은 다, 자녀 다 권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한테 네. 또 일부 상속을 해준 상태에서도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예, 그 전에 전처소생의 자녀들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때는 아,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 아, 합리적이네. 아, 네. 합리적이네요. 네. 아,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것도 그러면 유류분이고 뭐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동안 그렇죠. 배 다른 형제는 그동안 케어를 덜 받았을 테니까 그렇죠. 예. 다른 형제들한테 간 만큼 못 갔을 테니 그렇죠. 그거 다 일일이 확인 받아서 이거 준 것도 다 내 돌려달라 그러면 그렇죠. 크겠네요. 그렇죠. 혹시 그러면 예를 들면 재벌 회장님이 네. 돌아가시잖아요. 네. 그럼 분명히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이복 형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왕왕 있죠. 드라마에서도. 왜 분명히야? 분명히 아니지만 네. 아니 그분도 사람이잖아. 네. 네.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네. 분명히 법적인 증여나 혹은 사전 증여나 혹은 일감 몰아주기나 이런 건 네. 호적에 나와 있는 그분들한테만 몰아줬을 가능성이 높으니 네네. 나중에 실제로 이복 형제 드러났을 때 드러나면 네.
이건 뭐 지금 물려받은 돈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 네. 장난 아니겠네. 그 이전에 했던 것까지도 다 달라고 하면 이분이 갑자기 재벌 1등이 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유리분 소송을 네. 동일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호적에는 올라 있지 않아요. 네. 네. 저희도 이제 가끔 저도 이제 몇 해 전에 그랬던 게 있는데요. 네. 결국 이제 상속 분할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유언장대로 이미 예. 이루어졌어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이복 형제가 나타나서 미국에서 들어온다고 네. 했는데 뭐 정말 형제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거부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웬걸요 이제 이 아들이 딱 문을 열고 나타났는데 아버지 젊었을 때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네. 이건 그래도 뭐, 이거는 딱 봐도 네. 이건 딱 봐도 아버지 아버지 자식이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제 줄 수밖에 없고 소송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적절하게 타협을 하느냐. 소송으로 가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적절한 이제 타협을 통해서 진행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야, 상속 문제가 이제 어마어마한 문제군요, 진짜 네. 이게. 왜요? 뭐 아니 부모님이 그럼 혼외자는 있을 수 있는데 네. 혼외자는 아니고 예를 들어 그럼 뭐 내연의 관계라든가 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는 없으나 예, 예.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 남편이 사망한 거하고 비슷한 컨셉인 건데 네, 이분 네. 입장에서는 혼인 네. 관계는 없으나 예,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입증합니까? 이제 이건 변호사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입니다. 네. 이제 사실혼 배우자 네. 사실혼 배우자는 우리 상속 관계에서는 뭐 10년 아니라 뭐 우리 이제 중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예, 법적 배우자만이 이제 상속인이고 그렇죠. 예. 사실혼 배우자는 뭐 정말 사실혼 배우자의 요건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권리는 없어요. 없어요.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 계시죠. 전처하고 법적 그 호적 관계는 정리를 가족 관계부에는 정리를 못한 상태에서 예. 이제 이 집에 와서 사시는 아예 거예요. 오랫동안 예, 예, 예. 아주 몇십 년 동안 예. 그래서 자녀도 저쪽에서는 뭐 하나지만 이쪽은 뭐 두 명 세 명 이렇게 예.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여기가 이제 본부인으로 네, 알고 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은 예,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장님이 돌아가셔도 상속은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아이들은 배다른 형제들이니까 그렇죠. 받을 수 있고. 예, 그렇죠. 자녀들은. 아.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한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도 네, 네. 그래서 이제 유언이든 또 신탁이든 이제 이분을 위해서 적절하게 배분을 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로 신탁으로 많아요? 에이 왜 그런 걸 물어 왜 많냐고 물어 왜? 궁금해.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네, 네. 많을 그럴 것 경우에 같아, 인정할 네. 수 없다는 유리분 소송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야, 와.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자녀들이 예, 자녀들이 결국 이제 엄마를 상대로 유리분 청구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건 이제 뭐 관계가 뭐 별 큰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이제 아니요 배달은 다른 저쪽의 자녀들이 그렇죠. 예, 그쪽을 완전히 있죠. 제외해버린다면 예, 이제 이쪽에 제외를 안 하더라도 우리 몫을 왜 저 아주머니가 가져가시냐 그렇죠. 예. 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그 유류분이라는 게 내가 받을 몫의 2분의 1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상속 설계를 짤 때 아. 10억이다. 10억이 내 법정 상속분이다. 네. 그럼 짜실 때 네, 예를 들어서 5억 정도만 배려를 한다면 네. 유류분 청구소송은 하기가 어렵겠죠. 아, 어차피 아, 해도 맥시멈이 최대 5억이니까. 5억이니까. 사실은 권리는 없으나 아. 이분한테 배려를 좀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아. 그렇죠. 한 10억쯤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20억을 넘겨주면 네. 그러면 찾아갈 분들 다 찾아가더라도 그렇죠. 10억은 배려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신탁과 이런 지식은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거 중에라도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가족관계를 보고 네.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에 따라서 네. 이제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신탁을 배운다는 핑계로 네. 자꾸 복잡한 세상사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와, 뭐 이런 식으로 전쟁과 평화. 아니 그건 뭐, 있는데 다만 뭐. 오늘 배운 것 중에 그건 중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실 수 있으니 네. 혹은 이미 걸리셨을 수도 있으니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얼른 후견인을 세우거나 네. 아니면 신탁을 하거나 그렇죠. 초기가 와도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부모님을 케어할 때 부모님의 재산을 사용해서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돌아가시고 나면 그 남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도 물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 이중으로
그렇죠.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 부모님 요즘에 아파트 한 채가 지금 뭐 20~30억 네. 넘어가는데 예. 예. 30억 이상이면 상속세율이 50%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 자산이 30억이 극단적으로 그대로 묶여져 있고 네. 부모들 부모님 봉양을 위해서 자녀들이 내 돈을 가지고 봉양을 해드린다. 네. 그러면 30억에 대해서 세금은 그대로 내고, 네. 내고. 그대로 내고 네. 내 돈은 또 내 돈대로 들어가고 네. 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세금 절감 차원에서도 부모님의 돈이 잘 이렇게 쓰일 수 있도록 본인에게 쓰일 수 있도록 본인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하려면 신탁을 하거나 후견인을 세우거나 그렇습니다. 용이하기에는 어떤 게 용이합니까? 비용은 신탁이 좀 더 들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후견인에게도 이제 저기 비용이 좀 들어가는데 네. 저는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후견인께서 재산 관리 네. 부분에 있어서 뭐 큰 문제가 없다면 예. 뭐 그렇게 친척을 후견인으로 세우고요. 재산 관리 부분은 조금 분할해서 비용을 좀 조금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건 또 어떨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비용은 아무래도 이제 별도로 이제 신탁을 해야 되니까 비용 추가적인 되겠죠.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신탁 저희가 비용. 이제 금전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10억을 맡겼다 그러면 네. 이제 생전에 운용하실 때는 0.3% 정도를 받습니다. 0.2에서 매년? 0.3% 예, 매년. 매년. 예. 근데 이제 침해가 됐다. 신탁한 자산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진짜 침해가 됐다. 네. 그러면 창구에서 할 일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겠네. 예, 왜냐하면 그 지급청구 대리인이 와서 청구하면 제대로 청구하는 건지 매번 확인해야 되니까. 확인해야 되고 이제 그럴 때는 한 0.7에서 1% 정도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탁을 하게 되면 지금 기본 재산 예. 운용을 하지 않더라도 기준금리 1.25%가 나가기 때문에 가급적 원본 재산을 좀 지키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차감은 하고 있습니다. 아, 1.2%. 1.25%는 계속 이렇게 이자로 지급은 되고. 네네. 아, 금융 재산일 경우엔 그렇습니다. 부동산이면요? 부동산이면. 이제 부동산이면은 이제 그냥 아파트가 아무런 월세가 안 나온다. 네, 네. 그러면은 보통 저희가 한 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네. 관리 보수를 받고요. 예. 아, 그렇게 받고. 예, 그렇게 받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치매가 걸리신 분은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현금 전환에 따른 절차를 또 이제 진행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 전환을 할 때 이제 부동산 매각피 피로 예, 예. 매각피를 일시적으로 부동산 수수료가 요즘에는 뭐 아파트가 0.5% 잖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한 0.2% 정도를 추가로 해서 받아서 예, 전환을 하고 예, 금전으로 쉬프트한 다음에 한 다음에 또 거기서 관리를 해드리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죠.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신탁 얼마 이상 되어야 할 수 있다는 것도 있어요? 네, 이제 원래 규정상으로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네. 대상으로 하자. 네, 네. 10여 년 전에 할 때는 그렇게 해서 보통 한 10억 정도 이상 이렇게 이제 진행을 자산이?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점점점 이게 벌써 한 12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내가 한 1억 정도 가지고도 재산 좀 맡아서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 원 이상 5억까지 만 원 이상이면 금전 신탁을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다 네. 받는 거네요, 그냥.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 원부터 5억 미만까지는 그냥 금전 신탁으로 처음에 계약할 때 보수를 안 받고 그냥 아. 운용하는 운용 예, 보수만 예. 네. 받도록 이렇게 조금 보편화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좀 그 안순찬 기자가 궁금한 아주 특수한 상황 말고 네. 야, 나 특수 상황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네. 일반적으로는 그냥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시는 경우는 일반적인 것 같고 네. 그렇죠. 부모 그러니까 혼자 아이를 기르게 되는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야, 그거 그렇죠. 진짜 많을 것 같네.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맞습니다. 예. 아니면 뭐 그냥 처음부터 미혼모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이혼을 하게 된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 아이들을 기를 수 그 어느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기르게 되면 네네. 사실 부부가 같이 있으면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그냥 자식들 잘 부탁합니다 하면 또 되는데 네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은 아직 성장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죠.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특히 이제 요즘에 말씀처럼 1인 가구 네. 뭐 혹은 뭐 이제 이혼 예. 이혼이 이제 많아지는데요. 되게 이제 엄마가 아이를 친권자 겸 양육권자로 아이를 기르다가 네.
이제 중병에 걸린 경우 그런 경우 이제 상담이 꽤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내가 죽고 나면 결국 이 재산 뭐 전세자금 조금 그다음에 뭐 보험금 이런 게 나올 텐데 이게 결국 아이의 친권자라는 이름으로 전 배우자가 아빠가 재산을 이제 마음대로 처분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렇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리 그런 분들은 생전부터 유언장을 써서 후견인을 누구로 지정하겠다라고 후견인 지정도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또 후견인이 마음대로 돈을 써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견인은 후견인대로 하고 재산은 내가 신탁을 미리 해놓고 후견인은 뭐예요? 그럼 후견인은 아이의 이제 교육. 예를 들어서 이모를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놨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신탁에서는 재산 관리만 하는 거고 아이를 어디로 이제 뭐 교육을 결정은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이모가 돈을 빼갈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어떤 결정과 돈 지급하는 사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가 이제 뭐 한 달에 아이를 위해서 뭐 150만 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거기까지는 주고 미리 설계를 해두면 미리 설정을 해놓고 그런 걸 안 해놓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혼하고 전 남편하고는 거의 남남처럼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전 남편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친권자로서 우리 저기 재산도 그렇습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친권이라는 것은 아이를 위해서 양육할 수도 있고 또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 처분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업자금으로 돈을 뺏어 버린다든지 이러면 막을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아이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가 없이 그냥 아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연락이 안 갈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후견인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는 살아생전에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망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 하반기에는 이제 병원에 꽤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가서 저기 중병에 걸린 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뭐 엄마나 아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도 이제 코로나 검사 매번 하고 가서 계약서 쓰고 그렇게 이제 했던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진짜 그런 분들의 고민이 많겠군요. 오히려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실제로 맡길 금액이 좀 적을 수도 있거든요. 보험금 나올 거 이런 얼마 전세금 얼마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돈이 뭐 자녀한테 온전히 쓰여져야죠. 그리고 나눠서 쓰여져야지. 그게 뭐 옛다 뭐 13살인데 옛다 줘버리면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도 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액이 좀 있다. 좀 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성년자가 될 때까지 보통 관리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법원에 신탁 계약을 할 때에도 25살까지 뭐 얼마 2분의 1 30살이 되면 나머지 줘라.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가 온전한 재산 관리 능력이 있을 때까지 계약 구성을 이렇게 내가 하면 45살까지는 안 줘. 아 예를 그 말씀하신 45살도 관리 못 해.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망난이야. 도저히 난 못 믿겠어. 돈을 주긴 줬는데 그거를 조건을 다양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년에 걸쳐서 500만 원씩 계속 받아가라. IF 토익 점수가 750 이상이면 얼마? 얼마. 뭐 그런 것도 돼요?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IF 연간 소득이 얼마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추천이 있으면 얼마? 얼마? 그렇게도 가능해요? 저희가 이제 미국의 그 백만장자들이 하는 걸 보니까요. 아이가 1년 동안 직장 연봉 얼마 이상의 근무를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수탁자한테 청구를 하면 얼마를 받아갈 수 있다. 세상에. 봐. 합리적이라니까. 인센티브 제도로 주는 거네요. 그렇게도 네가 열심히 살아야지만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센터장님 근데 아까 아이는 하나밖에 없고 중병에 걸려있는 혼자 기르는 부모가 전세금 얼마랑 뭐 재산이 얼마밖에 안 되면 그거 받으러 병원 가셔도 하나은행의 수수료나 배선태장 수수료 얼마 안 될 텐데. 네, 그렇죠. 그 왜 받으러 다니세요? 아니 저도 이제 처음에 하다 보니까요. 이게 결국 돈이 많은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많은 수익을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신탁제도라는 걸 알면 알수록 이게 이제 누구한테나 다 필요한 제도라는 걸 좀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선례를 안 만들어 놓으면 이게 진짜 이 신탁제도는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이다 이런 인식을 깨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누구네 엄마 해봐야 뭐 1억 남짓이었는데도 신탁했대. 그렇죠.
심지어 저희도 이제 2천만 원 네. 뭐 이런 돈들도 신탁을 하러 네.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이제 법원에서도 가정법원에서도 이제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아이를 위해서 2천만 원을 남겨놨는데 이 아이가 성년자가 되면 또 돈 관리가 어렵다. 네. 그러기 전에 외삼촌이 법원에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네.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2천만 원을 25살까지 좀 연장해서 관리하는 이런 아.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거의 이제 와 이 장장 진짜 많이 변한데 이거 아니 제가 예를 들면 오늘 들으신 분들은 아 신탁이라는 게 이런 거고 네. 그러면 은행 창구에 가서 네. 예를 들면 저는 신탁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예금 창구, 대출 창구, 신용카드 창구 중에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아무래도 아니 예금 창구 쪽으로 오셔야겠죠. 예금 창구 쪽으로 오셔야 되는데 들 수는 있어요? 네, 네 예금 한 번도 이거 예. 일반 번호표 뽑고 네 근데 이제 예금 창구로 오셔야 되게 맞겠지만 네. 이제 그 지금 창구는 지금 금융기관에 그런 창구는 없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 쪽으로 갔더니 신탁 담당 전용 창구가 있더라고요. 은행 지점마다. 예예예. 예, 예. 아. 지점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센터에 신탁 담당 창구에 가면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어보고 이제 레퍼럴을 합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저희 센터에도 뭐 변호사, 세무사, 뭐 상담력 해가지고 있습니까? 가서 상담을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데. 아. 네. 아직까지는 금융기관이 이제 이런 전담 조직이 아직 없죠. 네, 없어서 저희가 지금 이제 한 25명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모든 금융기관이 이런 이제 전담 조직이 하겠죠. 있다면 하겠죠. 네, 아마 좀 활발해질 거고 저는 앞으로 계속 좀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가입하려면 하나은행 그 리빙 트러스트 센터 글로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은행들도 다른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예. 네, 하나은행은 그 대표번호로 걸면 뭐 주민번호 누르시고 뭐 1번 연결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요즘에 조금 자랑을 하자면 네. 요즘에는 이제 그냥 신탁, 뭐 상속 신탁 이런 걸 조회하면 네. 저희가 이제 그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네, 핸드폰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거기서 바로 저희 랜딩 페이지에서 그냥 예약 상담 이렇게 해서 바로 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어떻게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하시잖아요. 예. 네, 신탁 상속 뭐 유언 대용, 예. 뭐 신탁 이렇게 하면 네. 관련된 내용이 그쵸. 검색으로 뜹니다. 네이버에 네. 뜨겠죠. 네, 네이버에 뜨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내용 보시다가 중간에 이제 상담 예약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KB 은행으로 가면 어떡해요? KB나 신한은행으로 가면 하나은행으로 연결되도록 해놨어요. 되겠습니다. 아 네이버에서 그거 검색하면 됩니다. 다 하나은행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은행 관련 어떻게 그렇게 서울을 쓰셨대? 하나은행 그래서 하나은행 키워드 이제 마케팅을 해가지고 아~ 그걸 보시고 궁금하신 분은 본인의 시간에 맞춰서 아 이제, 대단하다. 예, 요청을 해주시면 신탁이라고 치고 하나은행을 쳐야 되는 거죠? 신탁이라고만 치셔도 관련된 내용이 뜨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하우를 좀 우리 배우자. 야 우리도 좀 배워. 우리도 좀 배워야 되겠네. 어떻게 하면? 와, 그래서 이제 랜딩 페이지로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저희는 백브리핑 치면 이상한 데로 가서 아예 회사 이름을 바꿨잖아요. 네. 네. 아, 그 노하우를 네, 좀 더 쉽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네. 참 웃고 떠들긴 했습니다만 네. 명절 전에 사실은 안 하면 좋은 얘기이기는 해요. 그렇죠. 불편하긴 하죠. 그러나 불편하긴 해. 뭐 집에 반창고 사두고 뭐 연고 사두고 구급약 사두는 게 뭐 즐거워서 사둡니까? 네, 그럼요. 급할 때 필요하니까 적어도 뭐 다른 책들이야 읽으셔도 그만 안 읽으셔도 그만 뭐 돈이 되는 메타버스 뭐 빅테크 이런 거는 뭐 선택이신데요. 저희가 뭐 저희가 낸 책 아닙니다. 신탁의 시대가 온다. 예. 뭐 저희 책은 아닙니다만 한 번쯤 사서 읽어보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건 알아야 되겠다. 이 프로가 사드리지는 못해도 네, 네. 다른 책보다 좀 먼저 사셔서 읽으시면 좋겠다. 아니 그리고 이게 사실은 불편한 합의잖아요. 그 재산을 네.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을 합의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사실은 진짜 아프시기 전에 다 미리 사실 어느 날 얘기는 서로 관대하잖아요. 훗날에 일어난 일이니까 서로 관대하니까 서로 관대할 때 네. 이런 걸 좀 합의도 하고 조금씩 얘기를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좋을 것 같다. 여러분들도 저희 구독 좋아요 올해 여름 8월까지는 꼭 한번 해주십시오. 끊지 약속합시다. 야,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먼 날이니까 우리 그 정도 할 수 있겠지. 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센터장님 보내드려야죠 이제. 예, 하나 리빙 트러스트 센터의 배정식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설 연휴가 네. 왔어요. 2%도 쉬고, 네. 안승찬 기자도 쉬고, 저도 쉬고. 전 내일 백신도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휴일엔 좀 쉬세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안 쉴 걸 네. 뻔히 알아. 그러나 네. 유튜브 그만 보시고 쉬시고 예. 또 이런저런 고민들도 좀 미리 해두시고 예. 보람찬 연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아,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 Yeah!